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인천 항서 외국인 1만 명 파티, 닭강정 6천 마리 공수 비결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신포시장, 신기시장 6개 업소도 풀가동,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닭강정 6천 마리 분량과 500cc 맥주 1만 캔을 곁들이는 제2의 1883 인천 맥강 파티를 앞두고 인천 관광공사가 행사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1883 맥강 파티는 외국인 관광객 1만 2천 명이 모인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인천항 상상 플랫폼 야외 광장에서 열립니다. 가까우면 가보면 좋겠네요. 1883은 인천항의 개항 연도이며 파티 이름인 맥강은 맥주와 닭강정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미국 등 10여국에서 옵니다. 특정 기업의 대규모 단체 여행객보다는 개별 여행사들이 이번 행사를 홍보하며 유치한 소규모 단체 여행객이 다수입니다. 행사를 앞두고 주최 측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6천 마리의 분량의 닭강정을 행사장에 공수하는 것입니다. 관광공사는 행사에 참석하는 외국인 관광객 1만 2천 명에게 각각 300g의 닭강정을 16온수 종이컵에 나눠줄 예정입니다. 닭 무게만도 3.6톤에 달한다. 공사는 인천의 유명 먹거리 중 하나인 닭강정을 바싹하고 맛있는 상태로 외국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닭강정 장인들이 밀집한 신포국제시장과 신기시장 상점들과 계약했다. 인천의 먹거리도 맛있어요. 계약 상점은 모두 6곳으로 각각 평균 1천 마리의 분량의 닭강정을 조리해 행사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상인들은 최고 수준의 닭강정 맛을 구현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행사 당일 새벽부터 조리에 나설 준비를 갖추며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단한 행사네요. 관광국사는 닭강정 외에도 인천 수제맥주 업체 두 곳에서 생산한 지역 맥주 4천 캔과 일반 맥주 6천 캔 등 맥주 1만 캔, 음료수 2천 캔을 준비했습니다. 행사 예산으로 2억 6천만 원 중 8천만 원가량을 닭강정과 맥주 구매에 쓰게 되고 인천시는 이들의 숙박, 식사, 쇼핑 등 다양한 소비 활동으로 인천에 얻는 경제 효과가 140억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천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푸드트럭 18대를 추가로 운영해 인천의 다양한 맛을 외국인에게 선보이고 K-POP 공연, 태권도 시범, 육군 군악대 연주, 드라마 OST 공연, 야간 드론쇼 등과 함께 열립니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83년 개항 이후 서구의 다양한 모물이 쏟아져 들어온 인천 개항장에서 열리는 맥강 파티를 통해 인천을 세계에 알리고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인 제물포 르네상스가 탄력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가볼만 하겠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가보면 펌프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펌프는 물 한 바가지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에다 물을 한 바가지 끓여서 부어주면은 펌프를 이렇게 퍽퍽 하던 펌프가 이렇게 물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물을 한 바가지 넣어놓은 펌프질을 하면 펌프에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늘 바가지에 물이 한 바가지씩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의 덤 문화는 더불어 인천항의 외국인이 1만 명 파티에 닭강정과 맥주가 공수된다니 인천이 관광명소로 뜨기 위해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한테 대접하고 공짜로 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천시가 먼저 닭강정 6천 마리를 공수해서 이렇게 1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맥주와 같이 공짜로 제공한다라니까 참 흥미있는 거기에다 이제 여러 가지 카들이 이제 와서 차들도 음식 차량들이 와서 이제 팔기도 하고 또 문화도 이렇게 있다니 참 먹고 또 K문화를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인천이 관광 명소로 뜨기 위한 좋은 계기인데 인천 국제공항에서 도착한 외국인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에 내려서 인천을 구경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그 수도인 서울로 오기에 바쁘죠. 그냥 인천은 거쳐가는 지역으로 그냥 됐는데 인천 나름대로 굉장히 먹거리도 좋고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은 해양도시의 장점과 치킨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계속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폭적으로 더 늘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25일자 기사 인천항서 외국인 1만 명 파티 닭강정 6천 마리 공수 비결은? 이라는 기사입니다.